네. 15번부터입니다. 25번까지 또 후반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네요. 제목 먼저 보시면요. Come to Ocean Aquarium 했습니다. Aquarium. 자, 요 단어요.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아쿠아리움은 이제 한글로 철자대로 이제 약간 옮겨서 적는 발음이고, 실제 이제 영어식으로 네이버 한번 이렇게 가끔 검색해서 네이버 영어 사전 저도 자주 이용하거든요. 단어 치셔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발음도 다 해주고 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aquarium 약간 이렇게 읽어요. 우리말로는 수족관 정도 되겠죠. 수족관. 네. 저도 이제 키우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워낙 뭐갈 곳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막몇번 갔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이제 크니까 뭐 크게 갈 일은 없죠. 그래서 come to 오세요 와라. 오션은 바다고요. 바다 수족관. 예. 오션 어쿠아리움에 와라 이 말이네요. 일단 눈치가 좀 있으시면은 제목 딱 보자마자 문제로 가시면 거절? 사과? 위로? 느낌 조금 오시죠? 네, 이렇게 푸셔도 되고, 또좀 불안불안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첫 문장 정도는 또 읽어줘야 또 출제자의 어떤 예의도 존중해 줘야 되죠. Come and enjoy 해서,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네, and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와서 즐겨라.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죠? 뭐, I, he, 이런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가 오면 명명하는 말입니다. 와서 즐기세요. 뭐뭐뭐. Many strange, beautiful, and fascinating sea creatures 했네요. 많은 이상한 아름다운 그리고 fascinating이란 단어도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런 뜻이에요. 매력적인 sea 바다, creature는 이제 생물을 말하는 생물. S부터 쓰면 복수겠죠? 생물들. 많은 이상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인 바다 생물들을 이제 와가지고 한번 즐기세요까지 하시면 분명해지네요. 4번 홍보하기가 되겠습니다. 문장 마저 보면요. When you move through the amazing underwater world of Ocean Aquarium, you will see everything from starfish to sharks 했습니다. 자, when 또 나왔네요. 언제 하시기 전에 요때는 역시 콤마까지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문장이 제법 숨이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숨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when 하면 콤마까지가 when이 미치는 영향. 당신이 움직일 때 through는 뭐뭐를 통해 이런 뜻입니다. 뭘 통해 움직일 때 amazing 놀라운 underwater 물밑물 아래죠. under가 아래고 water가 물이니까. 그 수중에 좀 수준을 수중의 말이죠. 수중의 놀라운 수중의 월드 세상을 통해 당신이 움직일 때 어디? 자, 여기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건요 이제 수족관의 명칭입니다. Ocean Aquarium은 오션 아쿠아리움의 놀라운 수중 세계를 통해서 당신이 움직이실 때이 말은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실 때 you will see 당신은 will 조동사일 것이다. 조동사 뒤에 동사 see 보다까지 당신은 볼 것이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자, from to 구문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뭐뭐에서 원래 이제 from이 뭐뭐로 붙어죠. 뭐뭐로부터 뭐뭐에까지인데 뭐뭐에서 뭐뭐까지 정도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From A to B. Starfish, star는 별이죠, 별. 별곡이 뭡니까?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불가사리로부터 shark, S부터 쓰니까 복수형이고요. 상어들까지. 불가사리에서 상어들까지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네, 가면 진짜 좀 신비롭죠? 놀랍기도 하고. 저희 어릴 때 이런 건 없었잖아요. 예, 없었는데, 아이들 또 키우면서 뭐 아이들 핑계 삼아 그래 가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눈이 막 귀둥그레지죠. 귀둥그레지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쇼도 해주고 하면 놀랍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워낙 안 움직여가지고. 자, 16번입니다. 주어진 말에 이어질 두 사람의 대화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거 되네요. 주어진 말 요겁니다. 아, 요것도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 설명하다가 제가 말씀드렸게요. What do you do가 뭐였으면 What do you do? 아까 표현이 for a living이었죠? 지문에 나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What do you do? 해석상으로는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똑같잖아요. 그치만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늘, 항상, 꾸준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What do you do라는 표현은 뭐예요? 늘 항상 뭘 하십니까?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오는 What are you doin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비동사 ing니까 무엇을 오늘 목적어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니? 요게 지금 이제 묻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니? Here 여기에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요게 이제 현재 무엇을 하느냐 묻는 질문이고 What do you do는 직업을 묻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가시면요. Yes, I am. 뭐요? 자, 물으니까 yes, I'm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건 상식인데요. 묻는 표현에서 우리 요런 what, 우리 의문사라는 거 아시죠? 영어의 의문사 몇 가지입니까? 자, 의문사 제가 설명할 때 우리나라의 이제 기사를 쓸 때의 여섯 가지 원칙,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 육하 원칙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면 됩니다. 말로 일단 할게요. 누가 쓰겠습니다. Who. 누가 언제 무엇을 죄송합니다. 순서는 정확하게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왜 어떻게 이렇게 who 누구 when 언제 what 무엇 where 어디 why 왜 how 어떻게 얼마나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는 뭐게요? 네, 영어에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어느 것. 요렇게 해서 의문사 7가지가 있어요. 의문사로 물을 때는 예스로 답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당연한 거겠죠. 누가 그랬어? 예스. 언제 그랬어? 예스. 무엇을 했어? 예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요. 정확하게 의문사로 물으면 예스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A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지워야 되겠죠. 1, 2번은 아니고, 아, 속이 후련하네. 두 개나 지금 지어서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는 B로 일단 시작한다고 전제를 해두네요. B번으로 갑니다. I'm watching a grasshopper. 나는, 자, 비동사 ing. 나 보는 중이야. grasshopper.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우리 유재석 씨가 이제 메뚜기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훌륭한 MC죠. 나 메뚜기 보는 중이야. Oh, look, 봐라.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명명하는 말이겠네. 봐랍니다. 뭐뭐하게 보인다가 아니고, Oh, 봐봐. It's jumping. 그것은 이제 줄임말입니다. 지금 점프하고 있어. 이렇게 되네요. B번 괜찮고. 그리고 B번 다음에 한번 또 갈까요? 지금 B번은 묻는 말이 아니죠. Yes, I am이라고 답하기가. 네. 답할 리가 없죠. 그래서 BC로 이렇게 바로 가야 되겠네요. 정답은 일단 4번이 될것 같습니다. 내용 봅니다. Yeah. Yes를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Yeah 이렇게 하죠. It can jump really high. 그것은 grasshopper겠죠. Can 할수 있다.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점프까지. 그것은 점프할 수 있어. Really. 정말로. High. 높이. High는 높이. 푼도 되고요. 높이도 됩니다. 둘다 형용사와 부사가 다 됩니다. 아, 그거 정말로 높이 점프할 수 있어. Are you interested in insects? 했네요. 자, be interested in 정말 이건 한 국민 5천만 명 중에 한 3천만 명은 알아야 되죠.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묻는 말이니까 너는 흥미가 있니? 관심이 있니? Insects는 뭡니까? 곤충입니다. 곤충. S는 또 복수니까요. 너 곤충들에 관심이 있느냐 하고 지금 뭘로 물었어요?
그냥 비동사로 물었죠. 의문사가 없죠. 너 공중에 관심 있어? 하니까 뭐요? Yes, I am. 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의문사가 없이 비동사로 물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m. 나는 요거는 뭐의 줄임말요? 네, 요거는 have의 줄임말입니다. have. 가지다냐? 아닙니다. 끝까지 보세요. always는 또 부사 끼어들었고요. 요 보이십니까? 요건 뭡니까? 요거는 비동사의 PP형입니다. have PP. 아, 또 간만에 나오네요. have PP 뭡니까? 수동태 가시면 안 됩니다. 수동태는 BPP가 수동태고요. 얘가 수동태. 네. have PP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네.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수동태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고. 현재 완료는 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연결되는 시제. 그래서 현재에 무슨 결과가 있냐? 다시요, 다시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와서 그래서 현재 뭐 어쨌단 얘기냐? 요런 거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쓰는데 실제로 영어에서 과거보다 현재 완료 훨씬 더 많이 써요. 말이라는 게 쭉. 그래서 난 항상 다시 문장 돌아가시면 A번. 난 항상 관심 가져왔다. 쭉 관심 가져왔다. 여기까지. 그것들은 이제 곤충들입니다. 나 항상 그것들한테 옛날부터 현재까지 쭉 관심 가져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관심 있고. 요렇게. 쭉 해왔고 지금도 그래. 요런 거할때 우리가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좀 난잡해졌네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학교 도서관 이용에 관한 안내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않는 것. 저 요런 문제.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요런 것들도 해석을 쭉 하시면서 찾으시기보다는 찾아가시면서 한번 볼게요. 1번. 모든 학생 이용할 수 있다. 첫 문장. 모든 학생 이용할 수 있네요. 있네. 2번. 보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보니까 9시부터 5시 오픈. 되네. 2번도 맞고. 3번. 한 번에 최대 5권 대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5권인데 투북스네. 2권. 아, 아니네. 이렇게. 정답 나왔으니까 뭐 4번도 한번 볼까요? 음식 반입 금지. Food is not allowed. 허용되지 않나요? 아, 4번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가시면 좋고요. 빨리 하면 이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은 또 한번 확인하십니다. School, library 했어요. 학교, library는 도서관이죠. 학교 도서관. All students, 모든 학생들은 can 할수 있다. 조동사, use는 사용하다, 이용하다. 사용할 수 있다. The library, 도서관 사용할 수 있다. The library is open. 도서관은 is 뭐뭐 한데 오픈한다. 오픈은 이제 열려진, 개방된. 또 from to 기억나십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pm까지 오픈됩니다. Students, 학생들은 can 할수 있다. Borrow, 빌리답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다. 자, 요 표현 up to 좀 기억하실게요. up to 뭐뭐까지 뜻입니다. 뭐뭐까지. 뭐뭐까지. 뭐까지? two books 두 권까지. 자, at a time 나오는데요. 요 time 나오면 이제 시간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시. 시간 맞죠? 다 시간 맞지만 몇번 혹은 몇 배. 요런 뜻으로도 쓰여요. 타이밍. 그래서 너무 시간에만 꽂히시지 마시고, 그래서 at a time이니까 어가 하나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at a time에서 한 번에 책두 권까지 빌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food 음식은 is not allowed. allow라는 동사가 이제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보시면 비동사 또 PP 수동태죠. 그래서 허락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In the library, 도서관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18번입니다. 경주 여행에 관한 다음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아, 요것도 우리 17번 문제처럼 찾아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바로 쭉 보지 마시고 지문으로 바로 보기로 가시면요. 1번. 지난 가을에 경주 갔었대요. 첫 문장 볼까요? 첫 문장이 경주입니다. 경주. 보니까 last fall 나네. last fall. 자, last는 마지막의 뜻도 있고 지난 이런 뜻도 있죠. fall이 가을이니까. 맞네요. 2번. 경주에서 특산품 사왔다. 특산품. 아, 어려운데. 이 영어 찾을 수 있겠나 보니까 호텔 머물렀고 머물면서 방문했는데 히스토리컬 플레이스가 뭡니까? 역사 장소. 일단 지금 한세줄 내려가는데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3번 보시면 나와 가족들은 죄송합니다. 역사적 장소 방문.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역사적 장소. 3번. 3번 나왔는데. 4번. 나에게는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 보니까 맨 마지막. 잊지 못할. 아, 요 단어 혹시. forget이라는 동사 forget. 잊다잖아요. 잊다. 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있는인데, un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없는이에요. 잊을 수 없는. 아, 단어를 혹시 모르시면 좀 애매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 단어 아시면은, 4번도 맞네가 됩니다. 2번이 없네가 되거든요. 천천히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경주 with my family last fall. 나는 went는 고의 과거입니다. 갔다, 경주에,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last fall, 지난 가을. We stayed, 우리는 stay, 머무르다입니다. 머무르다. ed 붙었으니까, 머물렀다. at a hotel, 호텔에, 한 호텔에 머물렀대. 저기 at 보이십니까? at. 그 다음, for 3 days. for 다음에 기간 나오면 얼마 동안입니다. 자, 전지사인데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for 뭐뭐를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고요. 뒤에 기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 3일 동안 호텔에 머물렀대요.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이죠. staying there. 거기에 머무는 동안. while staying there. 거기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visited 방문했다. historical places 역사적인 장소들 place도 앞부분에 문제 풀다가 나왔죠. place 장소. search에서도 나왔었죠. 뭐뭐와 같은 search에서가 나오면 이제 얘가 나온다 했습니다. 얘가 뭐와 같은 역사적 장소. 첨성대 첨성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첨성대. 하고 불국사와 같은 역사적 장소들에 방문했대요. 좋았네. It was fantastic to actually see them. 그것은 was니까 뭐뭐 했다. Fantastic 했대. Fantastic 뭡니까? 환상적인이죠. 그 Fantastic인데 영어로는 Fantastic. Fantastic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환상적이었대요. 뭐가 했는데 또 주어가 is인데 뒤에 to가 나오네. 뭐였습니까? to 이하가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진짜 주어. 진짜 주어. 얘는 가짜 주어. 아, 그런 거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 환상적이었는데요. actually 실제로 to가 원래 to see them입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 실제로 그것들은 첨성대하고 불국사겠죠. 보는 것은 환상적이었다. The trip was exciting. 그 여행은 was 뭐뭐 했다. exciting은 흥미진진한, 흥분시키는 말이죠. 흥미진진하고 unforgettable 나왔는데요. 아까 동사 forget. forget은 뭐뭐를 잊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able이 붙으면 할수 있다. 형용사를 만들어요. 형용사. 그래서 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있는. un이 붙으면 부정의 뜻이 돼.
많이 이제 말이 조합이 됐죠. 그래서 unforgettable 하면 잊을 수 없는. 그 여행은 흥미진진했고 잊을 수 없었다. For me, 나에게 대해서, 내게 대해서 잊지 못할 여행이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자, 주제도 문제 푸는 요령으로 조금 접근하자면 초반부에 이렇게 초반부에 주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부에. 자, 한번 볼게요. 밑에 보기를 한번 확인하시고 보면 좀 효율적이죠. 지하철 장점, 물 아끼기, 지하철 요금 두 번이나 나온 거 보니까 지하철 내용인 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 효율 한번 볼까요? Seoul has one of the best subway systems in the world. 서울은 has 가지고 있다. One of 이런 덩어리째로 적용하세요. 이때 of는 의가 아니에요. 뭐뭐의 아닙니다. 뭐뭐 중에. 뭐뭐 중 하나. One of. 덩어리째로 기억하세요. 뭐 중에 하나. The best. 최고의. Subway. 지하철. 시스템들. 여기서 끊을게요.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들 중 하나를 가지고 있대. 어디에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뭐 세계 안에서 해도 좋고요. 세계. 그렇죠? 엄청나죠? 저도 뭐 대구 살아가지고, 대구도 지금 3호선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또 3호선이 지상철이죠. 네. 예전에 한번 타다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안 타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It's clean, convenient, and efficient. 그것은 이즈죠? 이다. 그것은 뭔데요? 아, subway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clean, 깨끗한, convenient는 뭐예요? convenient. 예, 편리한. 그리고 efficient 아주 어려운 단어 나오네. 이게 이제 효율적인입니다. 효율적인. 요 단어 때문에 요 보기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것은 깨끗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다까지만 읽으니까 감 잡으시겠습니까? 예, 서울 지하철의 장점이 되겠네요. 서울 지하철 장점. 맞아 봅니다. The subway lines are well connected, not only within the city, but also to neighboring cities. The subway lines까지가 주어입니다. 지하철 라인들은, 뭐 라인 굳이 뭐 지하철 선들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외래어로 가시죠. 지하철 라인들은 are connected, 수동태죠. connect가 연결시키다거든요. 연결시키다. 수동태니까 연결된다죠. 연결된. 잘 연결된대요. 잘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not only 또 but also 구문 하나 나오네요. 뭡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략하고 보시면 돼요. 지하철 라인들은 잘 연결되어 있는데 어디에? Within the city, 도시 안에서. Within은 뭐 안에서. 도시 안에서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Subway lines are well connected to neighboring city. To, neighboring은 인근의 이웃의. 인근의 도시들에 또 연결되어 있대. 요거를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지금 붙였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하철 라인들은 잘 연결되어 있다. 도시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시들에 또한, 인근의 도시들에 또한 잘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가 들어가면서 A뿐만 아니라 B도 연결해 주는 우리가 상관접 속사라 그래요. 상관접 속사. 요 구문이 들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lso 또한 했네요. 또한 나오니까 또앞할 얘기가 더 있는 거 내용을 덧붙이는 거죠. It's easy. 아, easy 오늘 많이 나오네. To transfer between the subway and the bus. 그것은 뭐뭐하다. 그것은 쉽다. 여기까지. 뭐가? it 나오는데 또 to 나오네. 그럼 요 it은 무슨 주어? 가주어.
부의하는 진주어 되겠습니다. transfer 하는 게 쉽대. transfer. transfer가 뭘까요? 뒤에 대충 내용 보시니까 자, between and 요것도 between A and B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A와 B 사이에 다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 사이에 transfer 하는 게 쉽대. 대충 감 잡으시면요. 환승하는 거죠. 환승하는 거. 환승하다인데 예, 원래 예, transfer 하는 transfer라는 동사는 뭐 옮기다, 이동하다. 옮기다,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승이라고 할 때 아, 요 단어를 쓰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가. 요런 이제 독해하시면서 아, 요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는구나 하고 익히시게 되는 거죠. 네, 끝까지 읽었을 때 역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21번입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기 보시니까 동사를 넣는 표현들이네요. 동사. 먼저 보실까요? stop. stop은 뭐 멈추다 혹 멈추게 하는 거죠. 멈추게 하다. regret. regret은 뭡니까? regret. 후회하다. 뭔가를 후회하다. 유감스러워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Borrow 앞에 나왔던 Borrow 책을 저기 뭡니까? 두 권까지 뭐하다? 빌리다죠. Include는 include 뭔가를 포함하다. 네, 포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가십니다. It is important to stay healthy. 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시 그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건 중요하다. 뭐가 to야? stay healthy도 덩어리체로. 원래 stay는 머물다인데 healthy는 건강한 아닙니까? 건강하게 머문다는 건데 건강을 유지하다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다 할 때 stay healthy라는 표현 씁니다.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To keep your body healthy까지 해서요. 또 이렇게 콤마 끊어줬죠. 콤마 앞에 이렇게 to 부정사 나오면 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keep도 유지하다죠. 당신의 body를 어떻게 healthy하게. 자, keep도요. keep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유지하다.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keep이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you must exercise regularly. 당신은 아, 오랜만에 강한 조동사 나와서 must 뭡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뜻을 가진 조동사죠. 그럼 exercise 조동사 뒤에는 동사 와야 되니까 운동하다죠. 당신 운동해야 한다. 어떻게?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healthy activities, 건강한 활동들은 그 다음 요게 이제 동사, 무슨 뜻의 동사가 들어가냐 이 말이네요. 뒤에 보니까 running, 달리기, biking, 자전거 타기, swimming, 수영하기, 그리고 walking, 걷기. 건강한 활동들은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걷기를 멈춘다? 아니고 후회한다? 빌린다? 예, 4번밖에 없겠네. 포함한다. 건강한 활동들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우리말은 이제 포함된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건강한 활동들에는 include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is recommended 그것이 추천됩니다. 그것은 추천됩니다. it is입니다. it is recommended. recommend 추천하다. 그것이 추천되는데 어떤 게 대디아가 추천됩니다. 요 대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대시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어 동사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설마 이거 you, 당신은 운동, 이렇게 또 하시진 않죠. 당신은 운동해야 된다. 당신이 운동한다. 얼마나 for 다음에 또 시간 나오니까 30분. 자, at least는 적어도. 적어도 30분 동안. a day, 하루에. 하루에 적어도 30분 동안 당신이 운동해야 된다라고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게 보면은 이제 it's recommended 다음에 you exercise 나오는데요. 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조금 길게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 추천한다. 추천한다. 이렇게 할때 요게 you should exercise. 당신이 운동해야 된다라고 추천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21번입니다. 21번 또 빈칸입니다. 자, 21번은 보기 보시니까 symbol, symbol은 상징이죠. honesty, 정직. prevention, prevention이 뭘까요? prevent라는 동사는 기억나십니까? 막다, prevent. prevention 하면요, 예방. 혹은 방지, 예방이나 방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펜 잡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요. difficulty 하면 difficult는 아시잖아요. difficult 어려운, difficulty 하면 어려움 명사가 됩니다. 지문 보시면요, some foods have a special meaning. In particular cultures, some 어떤 음식들은 가지고 있다. special 특별한 meaning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 어디에서 particular 특정한 culture 문화들 안에서 어떤 음식들은 특정한 문화들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대요. For example, 자, 문장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for example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 말이죠. 예를 드는 것들이 왜요?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거죠. 뭔 말인데 예를 들면 noodles, 누들, 뭡니까? 국수죠, 국수. 국수는 consider는 뭐 여기다 고려하다라는 동사, 생각하다류의 동사인데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겨진다. 국수들은 여겨집니다. to be 뭐뭐가 자, be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 주로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빈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대. 뭐에 긴 삶, long life, 긴 삶이니까 좀더 다른 표현으로 뭐겠습니까? 장수겠죠. 장수의 머시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대. 주로 어디에서? in Asia. 아시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Asia. 아시아에서는 국수가 장수의 머시기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왜냐하면 because noodles are long. 국수들은 어때요? 면발이 long, 길죠. 국수들은 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대충 푸시겠죠? 아시아에서 장수의 뭐다? 네, 상징이겠죠. 상징, 장수의 상징. 그래서 아, 그래서 국수를 그러면 우리가 시집 장가 갈때 우리 국수 먹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되죠. 시집 장가 갈 때도 국수 한번 먹여달라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래오래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인가요? 네, 마지막이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Asian people, 아시아 사람들은 eat, 먹는다. noodles, 국수를 먹는데요. 언제? On birthdays, on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생일들마다, 생일마다, 생일들마다. 그리고 other, 다른, special, 특별한, occasion, occasion은 뭐 행사, 어떤 때, 몸에 나온 때 아니고요. 무슨 때 있죠? 때, 우리 시기 때. 다른 특별한 때들, 혹은 다른 특별한 행사에 먹는데. 뭐 하려고? to live a longer life. 살기 위해서, to live, to 부정사. 더긴 삶. 자, long이 긴이니까요. 이해할 것이 비교급이죠. 더긴 삶을 살기 위해서
생일들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행사 때마다, 행사들마다 국수를, 누드를 먹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아하, 그런 뜻이 있었네요. 자,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예. 지치지 마시고, 이제 다 돼갑니다. 20이. 중간중간 하시다 너무 힘드시면 조금 끊어서 이렇게, 예, 하십시오. 저도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지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저도 녹음하면서 막 하다 보면 말이 막 빨라지고, 꼬이고, 막안 써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조금 중간중간마다 아, 좀 가라앉히고, 좀 차분하게 가자, 차분하게 가자. 이렇게 일부러 말을 조금 느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빠르게 우르륵 가버리면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또 사투리가 좀 심하고 하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요 또박또박 너무 빠르시면은 그 속도 조절 느리게 하시면 되고 아마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좀 아, 너무 느리다 싶으면 속도 조절이 되니까 조금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요령껏 푸시면 바로 또 처음부터 쭉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바로 뒤에 문장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문장. 맨 뒤에 보니까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There 구문 나왔는데 해석 안 하죠? 있다. 뭐뭐가 있다. 뒤에 게 주어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대. 이유들. For this. 이것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 가지고는 풀 수가 없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정도는 봐줘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 문장이 살짝 보려고 했더니만, 아유, 문장 숨이 뭐, 숨 넘어가게 기네요. 숨은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출제위원들이. 보십니다. Food scientist. 음식 과학자. 음식 과학자 좀 말이 좀 촌스럽습니까? 뭐, 식품 과학자들 할까요? 식품 과학자들은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보시면 이렇게 쭉 어우 주어도 진짜 문장이 진짜 막 깁니다. 요까지가 주어예요. 요 비동사 보이시죠? 아하 문장 주어 동사 연결하려면 그냥 못 연결합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해요. 근데 목적어일 때요 that 저런 생각을 잘 하거든요. 요 that을 생략을 잘 합니다. 식품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뭘 말하는데, 아, 주어도 깁니다. 주어 자리에 ing는 동명사. 먹는 것, eating, 먹는 것. 저 and는 이렇게 연결시키죠. 뭐와 뭐를 먹는 것. fruits, 과일들. vegetables, 야채들, 먹는 것. 뭐의. several, 뭐, 몇몇의. different, 다른. color, 색깔들의. 몇몇 다른 색깔들의 과일들과 채소들을 먹는 것. 언제? Everyday는 덩어리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몇몇의 다른 색깔들의 과일들과 채소들을 먹는 것이 뭐하다?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에 대해서? for a healthy life, 건강한 삶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한대.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네. 4번이 되겠죠.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되는 이유, 섭취해야 되는 이유. 재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재배. 건강에 대한 이유니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가시면요. Think of the food you ate yesterday. Think of도 덩어리체로 기억하세요. Think of나 think about 그게 같습니다.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같아요. 요때 of도 about의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 생각해라. 주어가 없으니까 명명하는 말이죠. The food, 음식, 음식에 대해 생각해라. 어떤 음식? 느닷없이 주어 동사 나오면 뭐요? 네, 앞에 명사 있고 주어 동사 한 명사. 너가 ate는 뭐의 과거? eat의 과거입니다. eat. 당신이 먹었던 음식 언제? 어제. 어제 당신이 먹었던 그 푸드에 대해 한번 생각해라. How many calls? How? 어떻게? 또 되고 얼마나도 되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형용사가 왔죠. 많은. 그럼 뭐요? 얼마나 많은 색깔들을. 얼마나 많은 색깔들. 자, did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 도와주는 말. 묻는 말이고 과거형이라는 거알수 있죠. did.
당신의 음식이 자, 요 수거 조금 아셔야 돼. consist of. consist of.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구성되다. 자, 그럼 이 오브의 목적어까지 how many color 당신의 음식들이 음식이 얼마나 많은 색깔들로 구성되었나? 당신의 푸드가 얼마나 많은 컬러들로 구성되었는가? 컬러 갑자기 얘기 왜 하지? 과학자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품에 대해 연구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이 말하기를 다양한 색깔의 vegetable fruit 먹는 것이 건강한 삶에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빨갛고 노랗고 뭐 오이는 또 그린색이고 고추는 또 밝았고 색깔들이 아주 중요한 모양입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거. 자, 네모를 못 쳤는데요. 요 문장입니다. 요 문장. 자, 글을 읽으실 때 항상 however 나오면 좀 조심해. however. however는 하지만 그러나니까 문장의 내용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내용입니다. There are problems. 또 나왔네요. 있다. 있다. 문제들이 있대. problem 뒤에 with 나오면 제가 뭐라고 앞부분에 한번 설명. with는 원래 함께 가지고 있는데 problem 뒤에 with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해 문제들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대. 자, as well은 또한 역시 이런 뜻입니다. 또한. 역시. 또한 역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대. 하지만. 하지만 문제들이. 그럼 이 앞쪽은 뭐겠어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좀 좋은 내용이었겠죠? 좋은 내용 하다가 하지만 또한 문제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가야 된다는 거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shop online often? 당신은 자, 묻는 말입니다. 뜻은 없습니다. 현재형. 당신은 또 shop. 당신은 가게에 익하시면 안 됩니다. 동사예요. 당신은 쇼핑하나? 당신은 쇼핑합니까? 온라인에서 종종 쇼핑하십니까? If your answer to this question is yes, why do you like online shopping? 했네요. If 접속사 쉼표까지, 콤마까지. 되죠? 만약 뭐뭐라면이 말이죠. 라면, 만약 뭐뭐라면. Your answer, 당신의 대답이. 뭐에? 이 질문에. 이 question, 질문에 당신의 대답이 뭐다, is, 뭐뭐이다, yes라면, 네, 온라인 쇼핑 종종 합니다. yes라면, why do you like, 왜 해석 안 하고요, 당신은 좋아하나? 그 다음, 자꾸 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요게 명사입니다. 온라인 쇼핑, 요게 명사. 여기서는, 요 샵이 동사로서 동사.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되고요. 왜 당신은 온라인 쇼핑을 좋아합니까? Many people say that they like online shopping because it is convenient and it saves time 했네요.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여긴 대사를 또 살려놨네. 친절하죠. 살려놓으면 문장을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디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디아라고 말합니다. 대디아 뭐요? 그들이 좋아한대. 뭐를?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it is 그것은 뭐뭐하다. 요때 is은 온라인 쇼핑이겠죠? convenient 앞에 나왔죠? convenient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지하철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 save도 뜻이 좀 많은데요. save. 원래 save가 뭐 절약, 저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컴퓨터에서 save 저장하다거든요. 시간을 이때는 이제 아끼다. 네, 아끼다. 시간을 아낀다. 혹은 시간을 덜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하고 it is convenient.
And it saves time. 그것은 시간을 아껴주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예, 많이 좋아하죠. 바깥에 안 다녀도 되니까. 그 다음, the biggest problems. the 다음에 EST. 최상급입니다. big이 큰인데, the biggest 하면 가장 큰 문제들은 뭐뭐다 해서, 아하, 뒤에 다 읽어봐도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온라인 쇼핑의 장점, 단점 중에 뭐였습니까? 장점이었죠.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3번 이후에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다 해서 뭐 이렇게 내용이 좀 뒤집어지네요. 대립이 되네요. 보십니까? 3번에 넣어야 되겠죠. 하지만 또한 역시 온라인 쇼핑에 대해 문제점들이 좀 있다 해놓고 이제 갑니다. The biggest problem are late delivery. late 늦은 delivery 배달이죠. 늦은 배달들. 그리고 요때 order 주문들입니다. 주문들. 이거 잘못 또 해석하시면 주문 얘가 주어고 센트는 보냈다 이거. 센트는 이제 샌드의 과거거든요. 샌드, 센트, 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보냈다, 보내진. 주문들이 보냈다. 잘못된 주소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석도 이상하고, 요 end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에가 보니까, 여기 현재형 동사 보이시죠? 주어, 현재. end, 주어, 현재이면 괜찮은데, 주어, 과거. 이런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얘는 뭔가 그러면 센트는 과거가 아니고 요 과거 분사입니다. 보내진 주문들 어디에? wrong address. 이때 wrong이 아닙니다. 잘못된 주소. 잘못된 주소에 보내진 주문들. 자, 문장 정리요. 가장 큰 문제들은 이다. 늦은 배달들 그리고 잘못된 주소로 보내진 주문들이다. 오배송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네요. 자, 요 문장 요 센트는 아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이구나. 분사는 예 형용사처럼 이렇게 명사를 뒤나 앞에서 수식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24, 25번 글을 읽고 24번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고요. 25번은 위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한번 쭉 읽어볼까요? Tomorrow, 내일은 will, 조동사 뭐뭐 일 거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예, 원형, 비동사 원형이죠. 될 거다. 제가 비동사 원형이 나오면 주로 이제 되다라고 해석하면 좀 무난하십니다. 뭐가 된다? car free. 저 free라는 단어는 자유로운이라는 뜻인데 어떤 단어 뒤에 요렇게 예. 어, 죄송합니다. 하이펀에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없는 뭐뭐가 없는 자동차가 없는 날이 될 거래요. 다운타운은 시내죠. 시내에 내일은 시내에 자동차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네요. 자, 그러면 하시면 25번 윗글 주제. 네, 4번 바로 푸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와서요. All the streets, 모든 거리들, 도로들은 will be 뭐 하게 될 거다. 또 will be. 근데 빈칸에 들어갈 게 보니까 네. told, needed, closed, eaten 되네요. 앞에 비동사 있었잖아요. 지금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로 내용 파악하는 건데, told는 예, tell이죠. tell, told, told. 모든 도로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말을 듣게 될 거다. 모든 도로들이 필요하게 될 거다. 모르겠고. 모든 close는 닫다죠. 닫히게 될 거다. 폐쇄되는 거죠. it는 eat의 pp죠. 모든 도로가 먹혀지게 1번, 4번 좀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듣는다든지 도로가 먹혀진다든가 뭐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일이 현실에서는 좀 아닌 것 같죠.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마저 보시면요. 모든 도로가 will be blank to car. 자동차들에게는 어떻게 될 거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내가. 차 없는 날이었죠. 그건 뭡니까? 자동차들한테. 필요해지는 게 아니죠. closed 되네. 자동차들한테는 닫혀질, 폐쇄될, 폐쇄돼. from to. 오전 7시에서 9pm, 오후 9시까지. If you plan to go downtown, if 접속사 쉼표까지 만약 뭐뭐라면 만약 당신이 자 plan to 동사까지 한꺼번에 해요. plan이 명사로는 계획이고요. 동사는 뭐뭐 할 계획이다. plan to go까지 갈 계획이라면 시내에 만약 당신이 시내에 갈 계획이라면 자 please 억지로 해석하지 마 제발 하지 마시고요. 공손하게 leave 나도라 leave는 두 가지죠. 떠나다 뭐뭐를 남기다 남겨주세요. Please leave니까 공손하게 하는 거죠. Your car 차를 좀 남겨주세요. At home 집에 좀 놔두세요. 그리고 use 이용하세요. 자 이런 표현 public transportation 뭐면 공공운송수단 공공운송수단이니까 대중교통이죠 한마디로 한국말로 이게 딱 유연하게 하기가 대중교통입니다.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대충 글에 내용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On the car-free streets 뭐 위에서 차 없는 도로들 혹은 거리들 위에서 차가 없으니까 예. 대구도 예전에 이제 동성로가 막 차가량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씩 요즘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차 없는 날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기분이 참 묘하고 좋더라고요.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Can 조동사 여기는 OR 두 번이 걸려요. Walk 하거나 Ride Bike 할 수 있다. Can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Can이 요 접속사 때문에 당신은 걸을 수 있고 요것도 덩어리입니다. Ride bikes 자전거 타다 Ride bikes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 탈 수 있습니다. Various free events 자 이렇게 나오고 such as dance and music performances 하고 동사 여기 있네요. 주어가 나오고요. 이렇게 콤마 콤마가 나오는 것들 여기 묶어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설명. 굳이 모르셔도 주어 동사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Various 다양한 free 무료 이때는 무료 무료 없는 이벤트가 아니고 무료 행사들 이벤트들이 will 자 이것도 be held도 좀 덩어리째로 개최되다. 개최되다. 덩어리 좀 기억해 주세요. 다양한 무료 행사들이 개최될 겁니다. 또 서치해주니까 예죠. 뭐와 같은 댄스 그리고 뮤직 퍼포먼스 공연이죠. 춤 댄스 뮤직 공연들과 같은 다양한 무료 행사들이 will be held 개최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이 끝나게 되네요. 네 24, 25번 그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예, 오랜만에 한번 또 풀어가지고 어떻게 너무 정신 없으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또 내용이 이렇게 막 좀 꼬이거나 잘 못 들으셨던 부분들은 그것도 돌려서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 돌려 들으시고 또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미흡하다 하면 제가 또 고쳐서 앞으로 또 좋은 강의들 더 멋진 강의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